TV. 여러분 안녕하세요. 브라키 형이에요. 오늘 31번째로 소개할 고생물은 저기 타조처럼 생긴 녀석이 보이는군요. 어라? 주변에 육식공룡이? 공룡과 함께 살았던 고대 육상조류로군요. 오늘 소개할 고생물은 바로 가르간 투아비스입니다. 가르간 투아비스는 중생대 백악기 때 유럽에 살았던 고대 조류입니다. 가르간 투아비스의 길이와 높이는 화석 자료가 많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크기는 알 수 없지만 과학자들은 화석 연구를 통해 타조나 에뮤처럼 거대했을 거라 생각하고 있고 무게는 현재의 타조와 비슷한 무게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가르간 투아비스의 뜻은 가르강 티아의 새란 뜻인데 여기서 가르강 티아는 프랑스 소설인 가르강 티아와 팡타그리엘에 등장하는 주인공인 거대한 거인으로 가르강 투아비스가 발견되었을 때 화석의 크기가 매우 커서 이 거대한 거인의 이름에서 따와 그른 이름으로 붙여졌습니다. 가르간 투아비스의 화석이 처음 발견되고 이후 이 녀석의 화석들이 조금씩 발견되었지만 발견된 화석의 양이 적어서 처음에는 과학자들이 가르간 투아비스의 정체에 대한 논쟁이 있었는데 새가 아닌 거대한 익룡이라는 주장이 나왔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물론 이후 가르간 투아비스는 익룡이 아닌 타조처럼 지상에 걸어다녔던 거대한 육상조류로 밝혀졌고 더 많은 연구를 통해 가르간 투아비스는 중생대에 살았던 고대 조류들 중 거대한 크기를 가졌던 녀석일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르간 투아비스는 무엇을 먹고 살았을까요? 안타깝게도 가르간 투아비스가 무엇을 먹고 살았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가르간 투아비스의 두개골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르간 투아비스가 무엇을 먹고 살았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밝힐 수 없었습니다. 이 그림은 가르간 투아비스의 상상도이기 때문에 실제로 가르간 투아비스의 머리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언젠간 두개골이 발견되어 이 고생물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있는 날이 오겠지요. 오늘은 가르간 투아비스에 대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재미있으셨습니까? 다음 주에는 재미있는 공룡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고생물이 좋다면, 브라키 형이 좋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